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팜앵커가 간다. 오늘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3일 전에 예약을 하셔야지 그 차가 배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약을 하셔야지만 3일 후에 들어오는데 차가 그러면 그 리프트 차가 들어오는 것만 제가 봐볼게요. 예. 예약은 없었는데. 아, 예약이 없으면 그 차는 그럼 운행하지 않는 거죠? 3일 전에. 운행하는데 버스는 들어와요. 예. 11시 35분에 들어옵니다. 아, 그 이제 곧 들어오게. 아니, 아니, 11시 35분에 출발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서울에서 오는 거는 제가 서울 걸 줘야 간대요. 예, 그러면 일단 지금 11시 8분이니까. 11시 35분에 예. 출발을 하는데 이 차 천일한테. 이용자가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아. 한 분도.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15일까지. 없어도 지금 운행은 되는데. 운행은 3일 전에 되는데, 예약을 해야 된다. 예, 3일 전에 운행을 해야 된다. 아직 이제 홍보가 좀 덜 돼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차량은. 지금 한번 보실래요? 두 개의 버스 회사가 운행하고 있는 거죠? 한 개 동양회사가, 동양고속이 아직 차가 개조가 덜 됐어요. 아, 그러면 지금 천일고속만 예, 되고. 이용자가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하지 않아도 예, 버스는 예. 운행을 하고 버스는 운행을 하는데 그 차량이 좌석을 접어야 돼요. 아. 일반 좌석은 12자리, 우등 좌석은 9자리를 접어서 이제 휠체어 탑승 두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럼 옆으로 접어야 되죠. 아. 근데 이제 없으면 그냥 일반 차량처럼 운행을 해요. 예. 이렇게 두 자리를 여기가 지금 일반이면 12자리, 6자리, 6자리를 좌석을 앞으로 다 접어야 돼요. 예. 그리고 두 자리를 만듭니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아, 오늘은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아, 이곳에 온 이유는 지난 10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고속버스가 이제 시범 운행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휠체어가 이제 탑승할 수 있게 개조된 고속버스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법은 200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제서야 13년이 지난 이제서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마저도 서울과 전주, 당진, 강릉, 부산 전국의 4개 노선에 한해서만 10개 버스 회사가 참여해 추진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주 고속터미널에 와 있는데 먼저 장애인 철폐연대 유승권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아쉬움이 남겠습니다만 그래도 전국 그 많은 시도 중에서 우선 전주가 포함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투쟁 속에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네 개 노선 중에 전주가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고속버스에 올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셨겠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온 거는 제가 태어나서 3번 오는 거고요. 3번 오신 것도 버스를 타기 위해서 오신 거였습니까? 그동안은 저희들이 매년 설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항상 전환버스 필요하다, 우리도 고향 가고 싶다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계속 투쟁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환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왔던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상버스 도입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버스터미널에 오신 거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난주부터 이제 운행에 들어갔는데 유승권 대표님 타보셨어요? 아직 타보진 않았습니다. 타보고 싶으시겠어요? 지금 수많은 버스들이 정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이제 전국으로 이 고속버스들이 다닐 텐데 우선은 서울까지 가는 것만 운행이 됐습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그게 횟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죠. 예. 왕복 제가 보니까 2-3회 정도 됐습니다. 네네. 2-3회면 일단 그래도 당일 서울에 갔다가 그 버스를 타고 내려올 수 있는 현실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전환버스 도입하는 건 환영하나 아직까지도 좌석이 너무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들 아직까지도 아쉬움을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장애인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니까
출발 3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되고요. 네네네. 또 뭐 승차장에 도착도 좀 일찍 하셔야 되고. 네네네. 네. 그리고 그 한 대에 실 수 있는 휠체어 대수도 지금 두 대로 제한돼 있죠? 지금 현재 뭐 철수를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은 저항버스가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선 확대도 필요하고. 휴회버스는 아예 지금 또 없는 현실이어서 도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버스가 한 지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머무는 곳이 있어서 그거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꼭 1월에서 시외버스도 일단 전학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변에서 이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에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전학버스가 생긴지는 아직 모를 거라고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도 일단 지자체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휠체어가 이제 버스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높이도 맞아야 될 테고요. 그 버스를 한 번이라도 올라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참에 온 김에 전학버스도 한번 타볼 예정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전학버스가 생긴 거를 너무나 13년 투쟁을 해와서 만드는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전학버스 한 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정대수 30% 정도는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부 함앵커가 간다. 버스 타고 서울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대가 되죠. 계속 기차만 탔었는데 가끔 버스가 휘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없어가지고 이용하고 싶어도 못했죠. 이제 한번 고속버스 저상버스 타시고 서울 한번 가셔야죠. 네, 아무래도 조만간 서울 갈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사경사에서 버스 타볼 생각이에요. 예. 서울 말고 다른 부산도 가고 싶고 뭐 당연하죠. 강원도도 가고 싶고 하실 텐데 더 늘어나길 바라시겠어요? 당연하죠. 그 아직은 시작이라 생각이 있죠.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환영하고 네. 예. 어떤 말씀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지금? 지금 특정 장애인만 배려가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분까지 되는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옆에 계신 선생님은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또 시각장애도 네. 갖고 계세요. 아, 대부분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긴 한데 시각장애인들이 그 데리고 다니는 그 안내견이 있잖아요. 그 안내견도 같이 이렇게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안내견이. 안내견은 훈련 받은 개고 하다 보니까 피해는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 좋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부 함앵커가 간다.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 아세요? 28일부터 된 거 아닙니까? 예, 28일부터 됐는데 혹시 그 배차 시간하고 운행 횟수를 장애인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급하게 하느라고 홍보가 아직 부족한가 보네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휠체어를 아무래도 싣고 내리고 하시려면 좀 불편함은 있으실 텐데. 근데 그거는 양해를 많이 해 주셔야 가능한 거고요. 지금 10분 배차인데 배차 시간이 휴식 시간이 10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리프트 올리고 내리는 시간이고 또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이 일단 조금 시간이 더 걸리니까 휴식시간 한 30분 정도 잡고 있는가 본데요. 그러면 10분 배차인데 앞차 탔으면은
그 예를 들어서 장애우분들 그 차를 타시면은 D차보다 늦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비장애인들이 오르내리고 하는 시간하고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휴게소에서 또 내리고 올리고 화장실 다녀오시려면 거기서 많은 또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평일날은 그 비장애인분들이 그 배차 시간을 피하고 타면 좋은데 주말에는 자리가 없으면 가릴 거 없이 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D차보다는 늦게 간다는 거죠. 10분 배차 이상. 예.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이해를 다 하고 계시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동권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해주는데요. 돕고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동권이 있기 때문에 보장을 해줘야 하니까요. 근데 이제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짜증내시면은 그 기사들 입장에서도 계속 짜증 부리면은 장거리 운전하는데 좋은 기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보면 기사님들께서 중간에 휴게소에서 내리고 오르실 때 양해의 어떤 방송을 안내를 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그렇게 양해를 손님들한테 안내를 해주시고 휴게시간도 이건 30분입니다. 예. 해주시고 알고 가면 좀 덜 그럴 텐데 그냥 모르고 무작정 타셨다가 휴게소에서 그 오래 쉬어버리면은 그분들은 휴게시간을 15분 알고 왔는데 또 차를 타고 기다리는데 15분 또 쉬어있으면은 손님 입장에서는 좀 짜증 낼 부릴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기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를 이게 다운을 받으시면 여기 사이트가 열려요. 사이트가 이거 티머니가. 근데 스마트폰 앱을 깔고 지금 여기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장애인 중증 장애인분들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쪽에서 하시면 끊어드립니다. 근데 이제 3일 전에 예약을 하셔야 돼요. 예, 3일 전에. 그럼 3일 전에 와서 또 티켓팅 하고 또 3일 후에 모바일로 하시는 게 편해요. 아, 혹시 모바일 못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이야기하시면 전화로는 이야기 안 되나요? 전화로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전국에 어떤 시스템이. 그러면 시에 어떤 시스템도 그러면 이 티켓팅을 하는 것도 예약을 하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겠네요. 보니까 지금 유승건 대표님 하고 계시는데 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서울하고 전주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고속버스 예매를 들어가면 여기 전주 눌리시고 전북에 전주 누르시고 노선은 한 개밖에 안 되시는 거 알죠? 서울만. 네, 그렇죠. 센터를만 누르시면 하고 휠체어 좌석 예매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 차가 그러면 휠체어 탑승할 수 있는 차군요. 뭐가 좀 다르네요. 짐 싣는 칸이 보통 두 개인데 한쪽에 이제 휠체어를 싣군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의자 높이가 벌써 사람 키 정도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탐순자가 있을 때 여기 대기 전에 의자를 정리하고 나서 이 저 홈에다 대거든요. 근데 지금 탑승자가 없어서 지금 시연이라 지금 의자를 정리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장애인 차량 운전할 때는 따로 교육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휠체어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작업들을 거쳐야 되는데 불편함은 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조 변경된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리프트나 좌석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안에 보면 이제 휠체어 고정 장치라든지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화물칸에서 들고 올라가서 따로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저희는 어차피 사명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손님과 같이 동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휴게소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일반 손님들이 약간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 조금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이해를 한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휠체어를 탑승했을 때 운전하실 때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요. 그거는 정말 더 조심해서 아무래도 기어 변속이라든지 또 차간 확보, 안전거리 확보 더 해서 최대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장애인 분들이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반 시트에 앉아서 가는 게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같이 오셨어요? 저희 센터 차로 이동했어요.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아, 저기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사. 그럼 이제 보조 도움이 되는 거죠. 예,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데. 예. 다니실 때 이렇게 늘 같이 다니시나요? 제가 해야 할 시간에는 항상 동행하죠. 특히 병원에 가실 때? 네. 지금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네. 이제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만 가실 수는 없잖아요. 보조인도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안내견이 같이 가든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기차 이동할 때 예. 같이 가기도 하고 요즘은 또 많이 그 기차역에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혼자도 가실 때도 있어요. 역에까지만 데려다 주면. 여기도 아마 고속버스 태워만 주면 저희 이용자는 혼자서도 잘 이동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갈 때도 있고 혼자만 갈 때도 있고. 누구보다 가장 장애인 옆에서 일단 활동을 하고 도움을 주시잖아요.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동권이 조금씩 조금씩 증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뭐 처소를 배부를 수 없다고 만족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이렇게 기쁜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많이 도움이 되니까. 네, 어려운 사람들 저희들이 뭐 저희 그 민주국가라는 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하고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제 늘어나야 됩니다. 하루에 보니까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는데 그거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늘려달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희 이제 그 장애인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이제 바깥에 활동도 하시고 하니까 필요한 만큼 뭐 충분치는 않아도 너무 불편하진 않게 좀 수도 늘어나고 우리 또 비장애인들이 옆에서 많이 돕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곳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하민카 간다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서 이제 휠체어를 탑승한 고속버스가 운행이 됐습니다.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과 함께 또 우리 도내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남숙입니다. 예. 5분 발언을 통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어떤 네. 내용이었습니까? 현재 이제 지금은 이제 광역시로 넘어갔거든요. 11월 1일부터. 근데 그전에는 예약제이다 보니까 예약제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한 장애인분 같은 경우에는 360번을 전화를 해도 예약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우리 장애인 콜택시가 45대가 있어요. 타 시도보다도 훨씬 많은 택시 양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의 욕구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따라서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시내권에서 전주시의 장애인,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대수의 어떤 부족함, 그리고 이제 장애인 콜택시 이지콜의 상당히 불편함,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개선은 돼야 되겠지만 참 이 고속버스에 저상버스가 도입된 것도 13년 만이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예산의 차원 또 인식의 차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일단 이제 광역버스가 되는 부분은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잠깐 저 장애인 보호자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혼자만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 여기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예. 버스를 못 보잖아요. 그건 시간 배차 간격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무료 요금이랄지 아니면 이지코를 이용할 때 시외로 나가는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나는 시외로 어디 야외를 가는 이런 예약을 하게 되는데 병원으로 가는 예약이 되어 있다. 갑자기 들어온다 그러면 그 3개월 전에 예약되어 있는 부분이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던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광역시로 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예약제가 아니고 즉시 이렇게 이지콜을 할 수 있는 콘으로 바꿨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더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에서 현재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셔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 관련해서 오고 가는 교통 편의가 좀 더 증진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네.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도 택시를 저기 이지콜이 한 대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오면서 시간을 쟀고 그리고 나갈 때 시간을 쟀는데 그 아파트 앞에서 30분 이상을 소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운행하는 횟수가 7, 8번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서 기다리는 시간, 배차하는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에서 그냥 기다리면서 1시간 이상을 소요하는 이 시간을 좀 줄여서 이들한테 좀 더 많은 병원에 예약할 수 있고 병원에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미리 3, 4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저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 전화를 받으면 이제 그 대상자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아이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고 치료를 중간에 한두 개 포기한다랄지 이렇게 나오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현재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가 장애인 등급제가 바뀌었잖아요. 1급에서 3급, 4급에서 5급에서 중증, 저증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게 이제 중증 장애인만 탈 수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수급자만 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4급, 5급, 6급의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그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좋죠. 좋아. 왜 그러냐면 서로서로 더불어 사는 건데 안 그래요? 우리가 못 올 수 있는 못 오는 것을 해 주니까 너무 좋지. 정부에서 그렇게 그런 배려를 해 준 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내가는 좋다고 생각. 비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동하기가 좋잖아. 이제 물론 대화도 그러고 자신감도 있잖아. 그러지만은 비장애인이라면 그 뭔가 자기 나름대로 소외감도 느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좀 아무래도 몸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욕심대로 안 될 거 아니야. 나 3, 4년생이야. 86이요. 그런 게 나는 이제 인생을 살았잖아. 그런 도울 수 있는 것은 서로서로 더불어 사니까.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아. 정말 나는 좋다고 생각해. 예. 자, 유승건 대표와 함께 지금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곳 지금 전북대학교 구정문 인근 지하보도에 와 있는데 이곳에 지금 오자고 하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장애인분들이 건너갈 때 어려움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프트가 뉴스에서도 가끔 보도가 되지만은 리프트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타는데 위험성 감소하면서 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리프트를 타려면 누군가 관계자가 와서 도와줘야만 탈 수 있는데 또 그런 기다리는 소요 시간에 또 그만큼 딜레이가 되는 상황인 거죠. 지자체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해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휠체어를 타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이동권 개선된 모습을 위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고 저희 KBS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교통공단 전북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따로 별도로 이렇게 위치해 있네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이곳으로 많이들 찾아오세요? 네네.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문의하신 후에 저희가 안내해드리면 와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써 들어오는 입구가 휠체어 들어올 수 있게끔 네. 예, 장애인분들이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잘 해놓으셨는데 장애인 PC 학과시험 운동능력 측정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운동능력 측정으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잡거나 핸들을 돌릴 수 있는 힘이 되는지 악력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계입니다. 여기에서 합격을 해야만 운전 교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전북 운전면허 시험장에 와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박경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곳은 그러니까 저도 운전면허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 보러 온 곳인데 비장애인들이 보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들도 여기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동안에 운전면허 시험 보는 과정이 좀 어려웠나요? 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은 그 장애인분들이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생겼는데요. 예. 전북 같은 경우에 그동안 전국에 7개소가 운영되고는 있었지만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으로 위치해 있어가지고 우리 전북 지역에서 전북 지역 장애인분들이 교육을 받기는 그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전북에도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하고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고 현재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65명의 장애인분들이 그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장까지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뭐 출장 시험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원거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일명 오토바이와 다륜차 운전면허 시험을 시군에 신청이 있으면 직접 방문하여 출장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